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레이니에서 제작되는 IRT, SLS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고 강력한 앰프인 아이언하트 SLS는 완벽한 클린, 리듬 및 리드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개별 EQ, 풋스위치로 동작하는 부스트를 제공하며 3에서 300W RMS를 제공하는 고전력 모드와 1에서 60W RMS를 제공하는 표준 전력 모드를 지원합니다. IRT SLS에는 USB 오디오 I/O 및 리앰프 전송 잭이 있어 레코딩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뛰어난 사운드 캐비닛 에뮬레이션과 조명 로고가 장착된 매력 넘치는 앰프입니다. IRT SLS의 컨트롤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액티브 또는 패시브 기타를 연결하기 위한 4분의 1 모노 잭 소켓입니다. 프리부스트 스위치, 입력 부스트 회로를 켜거나 끕니다. 리드, 리듬 게인, 리드 리듬 채널에 프리앰프 디스토션 레벨을 제어합니다. 리드 리듬 EQ 컨트롤, 베이스, 미들, 트래블 각 음역대를 디테일하게 조절합니다. 리드 리듬 EQ 풀 스위치, EQ 컨트롤 노브를 당겨 각 음역대를 디테일하게 조절합니다. 리드 리듬 볼륨, 리드 채널 볼륨을 제어합니다. 채널 스위치 LED, 리드 채널과 클린 리듬 채널 사이를 전환합니다. LED는 현재 활성 채널을 나타냅니다. 클린 리듬 채널 스위치 LED, 리듬 채널의 클린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클린 모드를 사용하면 프리앰프 게인이 낮아져서 더 깨끗한 톤이 됩니다. 클린 볼륨, 클린 모드를 사용할 때 볼륨을 제어합니다. 톤, 기타에는 톤 컨트롤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밝은 커팅 사운드부터 부드럽고 둥근 사운드까지 제공합니다. 리버브, 레이니가 설계한 내장 디지털 리버브 레벨을 제어합니다. 와트, 앰프 전체의 출력을 제어하며 두 가지 작동 모드가 있습니다. 튜브 스테이터스 모니터, IRT SLS의 전원을 켜면 튜브가 예열 중일 때 일정한 속도로 깜빡이며 LED가 계속 켜져 있으면 앰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를 사용하여 레이니의 IRT SLS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클린 모드, 리듬 채널, 리드 채널, 리버브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 예정이며 옥스를 이용하여 풀 크랭크업된 리듬 채널 사운드와 풀 크랭크업 상태에서의 리드 채널 사운드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뭐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컴팩트한 사이즈, 네네. 300W의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무게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이답게 굉장히 모던한 네.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촬영 전에 오늘은 팬더를 보여드리지만 이 깁슨까지 미리 험버커 픽업이 달려있는 기타까지 저희가 이걸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촬영을 한 상태로 지금 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험버커에 훨씬 잘 어울리는 앰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싱글 픽업 스트랫 사운드와 텔레캐스터 사운드를 잘 들어보시고 다음에 열리는 이 험버커 기타의 사운드와 비교를 하면서 들어보는 것이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은총씨께서 레인이 IRT SLS의 사운드를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들고 다니기 용이하고 뭐 집이든 공연장이든 휴대하기 아주 좋은 악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제가 테스트 해보면서 굳이 디테일하게 잡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이런 톤 저런 톤 이제 좀 잡아보면서 앰프 사운드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듬에서 게인을 좀 줄여가지고 볼륨을 좀 올려서 정말 살짝 정말 미세하게 살짝 크런치한 클린톤, 그러니까
피킹 세기에 따라서 그냥 클린 소리도 나고 약간 강하게 쳤을 때 살짝 찌그러지는 그게 또 맛이거든요. 또 실제로 팝 음악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 소리가 되게 일품이었던 것 같고 EQ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뭐 나름 잘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가격선에서 이렇게 앰프에다 있으면 공부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잘 사용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냥 필드용이에요. 필드용이어서 본인 기타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이제 물려서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팬더의 팬더를 대표하는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의 사운드를 이 레인의 IRT SLS와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깁슨의 대표 모델들을 모아서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